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띠띠뽀의 시간여행. 바쁜 아침, 늦잠을 잔 띠띠뽀는 서둘러 역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늦었잖아. 안녕하세요. 어이, 정말?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니? 아, 한참 기다렸다고. 죄송합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도착 시간에 맞추려면 더 빨리 가야겠어. 자. 띠띠뽀가 오늘따라 너무 서두르네요. 도착했습니다. 어? 여긴 어디지? 왜 여기로 온 거야? 네? 뭐지? 다른 역으로 왔잖아! 뭐? 아, 뭐? 엄청 늦겠네. 정말 죄송해요.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다시 모셔다 드릴게요. 일을 마친 띠띠뽀가 기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 띠띠뽀, 아깐 어쩌다 다른 역으로 간 거니? 그게... 서두르다가 착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거라. 네. 전 좋은 여객 기차가 될 수 없겠죠? 응?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매일 실수만 하잖아요. 띠띠뽀, 실수는 누구나 한단다. 아저씨는 실수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나도 처음엔 너처럼 실수를 했었단다. 에이, 그럴 리가. 진짜라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일을 그만둘 뻔도 했었는걸. 그런데 어떤 기차가 와서 용기를 줬단다. 어? 어떤 기차인데요? 어떤 기차였냐면... 응? 전화가 오네. 띠띠뽀, 그 얘긴 다음에 하자꾸나. 네. 띠띠뽀는 속상한 마음에 산책을 나왔어요. 아저씨도 실수했었다고. 그냥 날 위로하려고 하는 얘길 거야. 어? 어? 여기 터널이 있었나? 예전에는 못 봤던 터널 같은데. 어? 뭐지? 방금 그건 뭐였지? 휴, 정말 이상한 터널이야. 어? 이 역이 이렇게 생겼었나? 어? 스팀이다! 스팀, 어? 안녕하세요. 넌 누구니? 네? 저 띠띠뽀잖아요. 띠띠뽀? 그런 이름은 처음 듣는데? 네? 어? 그러고 보니 좀 어려 보이는데? 스팀,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야? 어쨌든 난 출발해야 돼. 네? 네. 이상하다. 어? 엄마, 어? 여기 진짜 멋진 기차가 있어요. 정말이네. 안녕. 기차를 좋아하나 보네. 응, 정말 좋아. 나중에 크면 꼭 기차 정비사가 될 거야. 멋지다.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태호야, 이제 가야지? 네, 알겠어요. 잠깐만, 이름이 태호라고? 어, 맞아. 띠띠뽀. 설마, 태호 형? 어? 형이라니? 어? 아, 아니야. 잘 가, 태호야. 어? 안녕. 스팀도 그렇고 태호 형까지 어려졌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기차 마을로 가봐야겠어. 자. 띠띠뽀는 기차 마을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우와, 기차 마을도 달라졌잖아. 허브 형. 어? 운행 시간 다 됐는데 허브 형은 어딜 간 거야? 허브 형? 설마 허브야? 허브 아저씨? 어? 정말 허브 아저씨? 미안해, 좀 늦었지? 우와, 허브 아저씨도 젊어졌잖아.
스팀이랑 태호 형, 허브 아저씨까지 모두 젊은 모습인 걸 보면 내가 과거로 왔나 봐! 허브 형, 또 늦으면 어떡해요? 미안, 늦잠 자는 바람에. 저 어디로 출발해야 해요? 잠깐만, 어디냐 하면... 아, 이러다 늦겠어요. 그게 아마 항구일 거야. 아유, 참. 버브 아저씨 정말 실수를 많이 하셨구나. 띠띠뽀, 띠띠뽀. 다녀올게요. 그래. 버브 아저씨. 허브 형, 안녕하세요. 안녕, 처음 보는 기차네. 그런데 날 어떻게 아니? 네? 그게... 전 다른 마을에서 왔는데 허브 형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랬구나. 허브 형! 무슨 일이니? 아까 목적지를 잘못 가로쳐줬잖아요. 항구가 아니라 공장지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렇네. 형 때문에 운행에 늦었다고요. 미안해. 오늘도 실수만 했네. 허브 형. 일 끝났으면 잠깐 호수라도 갔다 올까요? 그럼 기분이 좀 좋아질 거예요. 그럴까? 네, 어서 타세요. 띠띠뽀는 허브 형을 근처 호수로 데려갔어요. 데려다줘서 고마워.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나 기차 마을 일을 그만둘까 해. 네? 왜요? 매일 실수하고 운행을 망치기만 하거든. 허브 형. 띠띠뽀, 실수는 누구나 한단다.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난 매일 하는걸. 우리 기차마을 소장님도 처음엔 실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든 멋지게 해내신다고요. 정말? 나도 그 소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 물론이죠. 고마워. 그럼 나도 열심히 해볼게. 허브, 나 스팀이야. 스팀, 무슨 일이야? 다음 역으로 가는 중인데 무슨 일인지 바퀴가 움직이질 않아. 어떡하지? 뭐? 일단 조금 기다려줘. 금방 갈게. 스팀이 고장났어. 이런 일은 처음인데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럼요. 허브 형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 빨리 스팀한테 가보자. 네. 스팀, 괜찮아? 아니, 움직일 수가 없어.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하지? 스팀, 일단 진정해. 바로 정비기차를 부를게. 알았어. 스팀이 사고가 났는데 이쪽으로 와줄 수 있을까? 네, 바로 갈게요. 우와, 역시 허브 아저씨야. 곧 정비기차가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알겠어, 허브. 그런데 운행은? 대신 일을 나갈 기차를 찾아야 하는데... 혹시 잠깐 일을 해줄 수 있어? 길은 내가 알려줄게. 물론이죠. 출발합니다. 다음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 네. 띠띠뽀는 허브 형과 함께 스팀을 대신해서 운행을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정말 고마워. 항상 실수만 했는데 덕분에 무사히 운행을 마칠 수 있었어. 뭘요?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 정말 열심히 해볼게. 그래서 언젠가 꼭 큰 기차 마을 소장이 될 거야. 우와,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들 돌아올 시간이네.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지? 저 그만 돌아가 봐야겠어요. 벌써?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분명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잘 가. 정말 고마웠어. 안녕, 허브 형. 안녕. 맞다. 잠깐만. 넌 이름이 뭐니?
이름도 못 물어봤네. 다시 돌아온 건가? 어서 기차 마을로 가봐야겠어. 우와! 기차 마을이다! 다시 돌아왔어! 거마 아저씨! 띠띠뽀,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네! 저 앞으로는 실수를 해도 열심히 운행해서 꼭 멋진 여객 기차가 될 거예요. 멋지구나.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바뀐 거니? 매일 실수만 하던 사람도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에? 그게 누구냐? 혹시 나도 아는 사람이니? 누구냐면요? 비밀이에요. 녀석. 기차 마을의 소장이 된 허브 아저씨처럼 띠띠뽀도 노력하면 언젠가 훌륭한 기차가 될 수 있겠죠? 디젤의 신기한 하루. 기차 마을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우와, 눈이다! 디젤! 어? 오! 띠띠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드디어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야! 우와!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뭘까? 선물? 네가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크리스마스 선물은 착한 기차들에게만 준다던데. 뭐? 늦겠다! 난 이만 가볼게! 거기서! 띠띠뽀, 너 진짜! 디젤? 허브 아저씨! 오늘 점검받는 날인 거 알지? 네! 준비됐으면 어서 다녀오거라. 네! 디젤은 정기점검을 받기 위해 기차 제작소로 향했어요. 내가 선물을 못 받을 거라고? 디젤, 세차 안 한 거야? 이 정도면 깨끗한데 뭘? 뭘? 로코! 미안. 디젤! 깜짝이야! 놀랐지롱. 디젤, 자꾸 장난칠래? 정말 선물 못 받을까? 태호 형. 안녕 디젤. 오늘은 기운이 좀 없어 보이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을 것 같아서요. 응? 왜? 착한 일을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너무 걱정하지 마 디젤. 네. 점검을 마친 디젤이 다시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지? 기차 같은데? 날아가고 있잖아! 말도 안 돼! 내려왔어! 가보자! 이번엔 단단히 고장난 것 같다. 이제 어떡하지? 저기... 응? 방금 분명히 하늘을 난 거 맞죠? 우리 본 것 같아. 미안한데 부탁 좀 들어주겠니? 부탁이요?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좀 끌어줄 수 있을까? 부탁할게. 네, 제가 끌어드릴게요. 다 됐어요. 어서 타세요. 자, 고맙다. 자, 이제 출발하자, 디젤. 네, 출발합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디젤인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 정도는 알 수 있단다. 기관사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울창한 숲이 나왔어요. 여긴 어디지? 이런 데는 처음이야. 거의 온 것 같구나. 네. 저기다. 네? 이런 곳에 무슨 건물이 있지? 우와, 진짜 높다. 분명 작은 창고였는데. 디젤, 여기에 세워주렴. 네.
우와, 컨테이너가 엄청 많아. 저걸 날라야 하는데 이렇게 고장이 나버려서. 아, 제가 날라드릴게요. 뭘 그래 주겠니? 정말 고맙구나, 디젤. 버려. 자. 고마워, 디젤. 아니에요. 그럼 짐을 실어볼까? 네. 디젤은 고장난 기차를 대신해서 짐을 나르기로 했어요. 띠띠뽀, 띠띠뽀. 그런데 이 짐을 어디로 날라요? 아, 그걸 아직 말 안 했구나. 이걸 오늘 밤에 북극까지 날라야 한단다. 북극이요? 그렇단다. 그 먼 데를 어떻게 오늘 밤 안에 가요? 걱정 말거라. 다 방법이 있으니. 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면 오늘 밤까지 북극에 도착할 수 있겠지? 뭐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보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렴. 예? 우와! 정말 멋져요! 자, 그럼 이제 달려보자꾸나. 네! 야호! 디젤은 하늘을 날아 북극으로 향했어요. 멋지다. 디젤. 네. 이제 아래로 내려가자꾸나. 알겠습니다. 우와. 아하이. 오셨어요? 오랜만일세. 도착했습니다. 수고했다, 디젤. 그런데 여긴 어디예요? 산타 마을이란다. 네? 우리가 여기서 전 세계 산타들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온 거란다. 오. 다른 기차가 왔구만. 기차가 고장났다기에 걱정했는데. 고맙게도 이 기차가 선물을 대신 날라주었네. 오. 덕분에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게 되었구나. 고맙다, 디젤. 아유, 머려. 그런데 할아버지도 제 이름을 아세요? 산타들은 어린이들 얼굴을 보면 이름을 알 수 있단다. 우린 갈 길이 멀어서 짐을 받고 싶고 바로 출발해야겠네. 아, 그렇군. 자, 다음에 보세. 안녕히 계세요. 조심하게, 친구. 디젤은 시꺼운 선물들을 내리고 다시 한국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들을 실었어요. 선물 다 실었다. 네. 그럼 잘 있게. 아, 수고하고. 디젤, 출발하자. 네, 출발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디젤. 디젤은 다시 선물을 싣고 산타 마을을 떠났어요.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르다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궁금한 거? 그 크리스마스 선물은 착한 어린이들만 주는 거죠? 그렇지. 난 맨날 장난만 쳤는데. 말썽쟁이였단 말이지. 그래서 걱정이구나, 디젤. 놀리지 마세요. 거의 다 왔구나. 이제 내려가야겠다. 네. 정말 수고했다, 디젤.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네가 정말 큰일을 해주었어.
네가 가져온 선물들은 오늘 밤에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거야. 선물도 받고 정말 좋겠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어? 오? 디젤. 자. 어? 할아버지는? 네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겠구나. 고맙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디젤. 할아버지도 메리 크리스마스. 일을 마친 디젤이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 눈이네. 디젤이 기차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허브 아저씨도 잠든 아주 조용하고 깊은 밤이었어요. 아, 다들 자는구나.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루 종일 일을 한 디젤은 금세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디젤! 얼른 나와봐! 멋지다! 아저씨가 하신 거예요? 넌 아니란다. 얘들아, 안녕. 디젤, 나왔구나. 저기 좀 봐. 뭔데? 저게 뭐야? 기차 장난감이야. 우와, 귀엽다. 누가 만든 거야? 글쎄 말이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로 만들어주셨나? 정말 그런가? 장난감 기차는 디젤과 꼬마 기차들 모두를 위한 선물 같아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차 마을을 지켜라. 오늘은 띠띠뽀가 점검을 받는 날이에요. 자, 이제 끝났어. 그럼 오늘 밤에 친구들이랑 별똥별 보러 가도 괜찮은 거죠? 걱정 말고 다녀와. 신난다! 그런데 태호 형, 별똥별은 진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떨어지다 없어지는데 가끔 진짜 떨어지기도 해. 아, 그럼 기차 마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러길 바라야지. 아, 네, 알겠어요. 지니, 디젤! 아직 안 왔나 보네. 집에서 기다려야겠다. 띠띠뽀. 띠띠뽀? 지금 바로 대강당으로 오거라. 네. 어버 아저씨. 태호 형도 있네. 어서 오거라. 디젤도 있었네.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그런데 허브 아저씨, 태호 형, 오늘은 옷이 좀 다르네요. 얘들아, 사실 우린 기차 마을 비밀 요원이란다. 너희도 비밀 기차 요원이야. 네? 그게 뭐예요? 기차 마을을 지키는 비밀 조직이란다. 우와, 멋있다. 내가 비밀 요원이라고? 얘들아, 너희들이 맡을 중요한 임무가 생겼어. 중요한 임무요? 자, 저기 보이는 거대한 혜성이 지금 지구로 날아오고 있어. 충돌 예상 지점은 바로 이곳이야. 저긴 우리 기차 마을이잖아. 어떡해. 혜성이 떨어지면 기차 마을은 영영 사라질 거야. 네? 이렇게 만들 순 없어. 빨리 출발하자. 그런데 우주는 어떻게 가요?
맞아요. 우린 날 수 없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 준비해 둔 게 있단다. 어? 로켓 모드 변신 완료! 비밀 기차 요원들에게만 설치된 특수 비행 장치란다. 이제 우주로 갈 수 있겠어. 저희 출발하면 돼요? 잠깐, 이번 작전에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 어? 여기엔 혜성을 폭파할 수 있는 초강력 폭탄이 실려 있어. 혜성이 기차 마을에 떨어지기 전에 우주에서 이 폭탄으로 혜성을 폭파시켜야 한다. 네! 비밀 기차 요원들 준비됐나? 네! 꼭 성공하고 돌아오길 바란다. 네! 디젤! 띠띠뽀! 출동! 신난다! 디젤!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혜성으로 가자! 아, 맞다! 아야! 아야! 어? 이게 뭐지? 운석 폭풍이야! 어? 으아! 뭐 별것도 아니네. 빨리 가자. 어? 디젤 조심해. 어? 어? 띠띠뽀 띠띠뽀. 디젤 조심해. 어? 이야. 어? 띠띠뽀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어, 고마워. 좀 멋지던데. 뭐... 어? 혜성이야!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른데? 어서 가자! 어? 어? 로켓이 왜 이러지? 어? 고장 났나 봐! 걱정 마! 내가 끌어줄게! 응! 가자! 조금만 더! 디젤! 할 수 있어! 어? 최대 파워! 야! 아, 됐다! 어? 지구랑도 가까워졌어. 빨리 폭탄을 설치하자. 응. 설치 완료. 자. 설치 완료. 띠띠뽀, 이제 기차 마을로 가자. 응. 출발! 어? 무슨 소리지? 연료가 부족해! 어떡해! 나를 끌고 오면서 연료가 떨어졌나 봐. 조금 있으면 폭탄이 터질 텐데. 어떡하지? 디젤! 너 혼자라도 돌아가! 뭐? 혼자라면 그 연료로 지구까지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안 돼! 그럴 순 없어!
DJ, 어서 돌아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어떻게 친구를 두고 가! 기차 마을을 잘 부탁해, DJ. 띠띠뽀! 띠띠뽀! DJ! 어? 힉스! 어? 리프트! 곧 폭탄이 터질 거야! 알고 있어! 자, 어서 연결하자! 연결 완료! 출발! 돌아가자. 어?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너희도 비밀 기차야? 우리는 비밀 기차 구조대야. 허브 아저씨가 너희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구하러 왔지. 그렇구나. 고마워. 맞아. 고마워. 뭘? 너희는 기차 마을을 구했잖아. 맞아. 정말 대단해. 운석 폭풍을 피해. 붉은빛 혜성을 향해. 서로를 도우와 문제를 해결해 최고의 비밀기차 띠띠뽀와 DJ! 꼬마 기차들은 언제 오는 거지? 오! 띠띠뽀와 DJ이구나! 맞아요! 우와! 도착했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DJ 먼저. 최고야 최고! 띠띠뽀, DJ 고마워. 너희가 기차 마을을 구했어. DJ 우리가 해냈어. 어, 저기 좀 봐. 어? 우와, 별똥별이다. 너희가 터뜨린 혜성이 별똥별이 됐나봐. 멋지다. 별똥별. 띠띠뽀. 띠띠뽀. DJ 빨리 별똥별 보러 가자. 이러다 늦겠어. 어? 별똥별 방금 봤잖아.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어? 어? 아, 꿈이었구나. DJ, 너랑 어? 나랑 꿈에서 비밀기차 요원이었어. 비밀기차 요원? 응, 우리가 힘을 합쳐 기차 마을을 구했다고. 우와, 정말? 띠띠뽀가 꿈을 꾸었었군요. 그래도 너무 멋졌어요, 띠띠뽀.